네,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두 명은 상승장, 두 명은 보합권, 그리고 한 명은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대한항공 등 리오프닝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 및 LG전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G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캐몬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스페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 차장,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 차장님. 자, 오늘 전략 어떻게 준비를 가져가야 될까요? 큰 어떤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도 우선 지난주에 어떤 그 시장에서를 움직이는 요소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주와 같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시장을 대비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뭐 중국 쪽에서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19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지난주에 그 어떤 거리두기 완화,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희소식이 들리면서 중국 관련 주들이 말씀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익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미국의 뭐 통화 정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악재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지난주와 틀린 건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에 하락장을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보합장 아니면은 이 강보합장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앞서서 얘기했듯이 오늘 중국의 GDP 발표가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의 GDP 성장률 그리고 3월의 실무지표에 대한 부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전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오늘 시장은 좀 급반등할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5%에 대한 그 이하를 좀 조금씩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관련주에 대한 이 전체적인 분위기 너무 막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도의 수출규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엔데믹 뭐 전환 되면서 수요주 찾기가 좀 그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일단 오늘 강보합장 예상을 하시면서 중국 GDP 발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윤정식 부장님 오늘 장 투자 작정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이 부활절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죠. 뭐 유럽 증시도 대부분 휴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국내 증시는 상승은 하되 상당히 좀 제한적인 강보합 정도 수준의 상승이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700을 중심으로 해서 2700 아래에 있을 때는 가격적인 매력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2700 위에 갔을 때는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럽다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 수급적으로는 많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00을 약간 하회하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강보합 정도의 수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 실적 시즌에는 시장이 유지되거나 조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시장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이 플러스 쪽, 긍정적인 쪽으로는 간다. 하지만 여기서 크게 상승하기에는 아직은 부담스럽죠. 중국이 이 봉쇄령을 확실히 푸는 부분들도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50BP에 대한 부분들, 50BP가 시장에 반영이 되긴 했지만 이 충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인 작업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 오늘 시장은 상승이 예상되지만 박스권 안에서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는 여전히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은 분위기를 나타내는 종목들 본다라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거나 시장이 예상했던 실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만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조선주가 굉장히 좋았었죠. 시장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실적에 우선 방점을 찍으셔서 종목을 고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소급은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8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는데 그렇다고 8거래일 연속 매도했으니까 매수로 돌아선다 이렇게 보기에는 매수로 돌아설 만한 명분이 아직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기관의 수급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셔서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과 실적,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을 만족하는 종목들 고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리두기가 이제는 풀리죠.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박스권에서 강보합 수준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중국의 봉쇄령과 미국의 금리 인상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사장님. 네, 우선 저 리오프닝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그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 같은 경우에 4만 5천 원 이상은 계속 좀 상향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국제 여객 수요입니다.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대한항공도 그렇고 이 여행 그리고 이 항공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지금 많이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국제 여객 수요에 대한 회복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어떤 항공 운임 그 어떤 항공유가 좀 상승하면서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하지만 뭐 1분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견조하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이 항공에 대한 그 화물 이쪽에서의 우려에 대한 부분은 너무 이제 좀 지나치게 시장에서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이로 간다고 한다면 1분기 영업이익은 7천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실적 발표 시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각저 간다라고 좀 그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뭐 우선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지대 주주 신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만 나온다고 한다면 대한항공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향후에 어떤 전망으로서의 주가가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어떤 이 리오프닝 최대 수혜주로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대한항공 등 리오프닝주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관심 섹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호실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의 우려감이 1분기에 많았는데 그 1분기의 우려감을 종식시키는 우려감을 끝냈습니다. 그런 실적이 좀 발표됐다라는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대표적으로 큰 두 종목이 있죠. 이 종목들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최근에 조금 올라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목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 LG전자 말씀을 드리겠는데 LG전자도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LG전자를 기대하는 거는 가전이 아니라 LG전자를 뒷받침하는 실적은 가전이 만들어냈지만 LG전자의 미래는 전장, 자동차 부품이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장이 계속적으로 좀 이 적자가 났었고 이 적자에 대한 흑자 전환 시기가 계속 딜레이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분기 잠정 실적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LG전자의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한 플러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좋았던 가전 계속 좋습니다. 그리고 적자였던 전장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우려감들이 있었던 LG전자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 중에 하나였던 태양광 사업 중단했습니다. 인력도 구조조정 많이 했고요. 2분기 실적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다라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 및 LG전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